집성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문상 신식요리제법 임원 16지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기 1936년 44페이지 집성향 사절주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흰쌀을 곱게 가루내어 찢는다. 누룩가루, 밀가루 끓는 물을 한대 버무린다. 봄과 가을에는 4, 5일, 여름에는 3, 4일 후에 찹쌀을 찐다. 누룩은 말고 한대 담아서 한 7일이면 다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속칭 사절주라 한다. 해서 보면은 삼삼방 이 방법으로 청주 맑은 술도 없고 탁주도 없고 청주 맑은 술 청주가 적고 탁주가 많은 연고로 악뇨 진료에 속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 백미 한 말로 곱게 가루를 내어 설깃덕을 찐다. 2. 노릇가루 2대 5호, 밀가루 5호, 끓는 물 3병과 함께 빚는다. 덧술 빚기 1. 봄, 가을에는 4, 5일, 여름에는 3, 4일 후에 백미 2마를 푹 쪄서 고두밥을 찢는다. 찹쌀이면 더욱 좋다. 2. 1일 고두밥을 앞서 만든 밑술에 덧술하여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